5월이에요. 5월은 여러분 행사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달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그래서 여행균이 준비한 쉽고 빠르고 현명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앱 나고를 소개합니다. 어플 하나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 어플 하나로.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그리고 투잡 직장인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나고 나고. 여기 우측에 어플 창을 녹화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신고 대상자인 저 여행윤한테 가입 초대 문자를 보냈어요. 보라보란 이 앱을 설치해요. 나하고는 쉽고 빠른 근무 시간 관리, 급여 명세서 조회 및 연말정산, 계약 및 전자결제, 증명서 발급 및 업무 소통까지 똑똑하게 해주네요. 저한테 초대 문자 보낸 세무회계 사무소 연결을 수락하고 비번 등록까지 해서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채팅창으로 세무회계 사무소 담당자에게 궁금한 거 체크체크도 하고, 담당자가 수임 등록 및 수임 동의 요청을 보내면 바로 나하고 어플에서 홈택스 어플로 바로 가기가 있어서 수임 동의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세무회계 사무소 담당자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면 화면처럼 부양가족 정보와 같은 자료 등을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스캔 가능한 문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이고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신고서 작성 및 마감이 되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이라고 뜹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처음 등록했던 간편 비번만 치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편리한 건 은행 모바일 앱으로 바로 이동해서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쉬웠어? 5월 다 가기 전에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나하고와 함께해요.